チャーナ아저씨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자저거를내고2층에서네지금배는무지하게큰데한15분뒤에출발하는데사람은 10명아니면다안올라왔나아까전에오그일본단체학생애들10살11살짜리애들이되게많이왔는데입에타는줄알았더니그건아니더라고요와배내부는뭐보시다시피네이렇게생겼어요여기에도무슨급이있나아지금보니까이앞자리는스페셜시트래요그래서400엔을더내면은저자리에앉을수가있나봐뭐근데30분가는데저기앉아보여자아무튼이렇게바다가보이고이렇게좌석이있고그다음에여기에뭐이래저래술도팔고요샌드위치도팔고요패밀리마트보다는가격이거의두배인데계란아샌드위치두께는거의두배가넘네아그러고저원래이런거잘안사는데이거이새우과자이거먹어봤는데되게맛있더라고요이렇게돼있고여기하겐다즈아이스크림도팔그다음에네요런데도있어요와이렇게앉아서바닷가도볼수있고그다음에이제2층에한번올라가볼게요2층에를올라가면은오여기는그냥뭐이런테이블식으로돼있어그죠네이렇게돼있고밖에도나갈수가있나아문이열리네요밖에를나가면은또이렇게의자들도있고요바닷가전망도또이렇게볼수가있고아좋다아우좋아요네자공업도페리라고써있고이렇게큰배인데뭐저는제주도에서목포갈때탄배가제일크긴했었는데뭐이배도꽤크네요자아무튼이렇게해서아저씨들사람들이전부다2층에올라와서여기앉는걸좋아하나보네그죠네그래서이렇게앉고있어요야뭐내부시설은거의좀유치하긴해도타이타닉생각나는데요타이타닉영화에나오는그런디자인인것같은데잘있고요그다음에오션에러라고써있고구마모토와이파이공짜라고또되어있네요뭐이정도예요네일단저는이배를타고30분동안또가보도록하겠습니다아그리고이렇게테이블에앉았더니네뭐가있냐면이게있네이거아이스크림같은거주문해서먹을수도있나봐요그죠네그린커스터드케이크아일본틱하고좋네저한테앉아앉아한국말로 한국말로저한테말고는어학생인데애들나이가10살11살정도된대요아애들귀엽다안녕 안녕왜왜왜트와이스라트와이스트와이스어트와이스트와이스라고나한테뭘물어봤는데내가트와이스안다그랬더니애들이되게좋아하고있어요와하고있어요 TT 예요 TT 이러면이제나사나미나아니혼진아아모모모모나연어모모모모나연나연사나나연
아, 쟤는 라연을 제일 좋아한대요. 나는 모모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 트와이스. 어, 나한테 뭘 물어보는데.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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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ce. 나, 와타시와 트와이스 나이 데스.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 아까 전에 저한테 한국말 제일 잘하던 친구. 어, 이 친구가 한국말을 제일 잘해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아까는 잘했는데 지금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어? 다리가스? 어, 뭐뭐. 아, 뭐 일본말로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 같아. 사나? 아. 아, 이 애들이 아까 뭐 버스 타러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배를 타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보고 신나갖고 이렇게 앉아있어. 마이 호로그램? 애들 진짜 웃긴 게 내 사인을 해달래. 근데 사인보다는 그냥 한국 이름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예. 오케이. 마이 네임. 응. 여기도. 여기? 이렇게 제 이름 썼어요. 아, 오케이. 아, 지금 보면은 저기 선생님이 제 사진도 찍고 있어요. 아, 완전히 무슨 스타가 된 듯한 느낌이야. 아, 센세. 아, 새로운 경험이다. 이마카라는 알겠다. 이마. 아무튼 뭐 이 정도네. 일본 학생들 이렇게 생겼어요. 중학생 같아. 중자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이름인가? 네. 아, 와카리 마시다카 이러네. 아, 알겠습니까? 뭐. 저 말은 알아듣겠다. 와카리 마시다카. 와카리 마시다카. 와카리 마시다카. 지금 이 친구가 일본에서 얼마나 트와이스가 인기가 있는지 보여주는데 자기 필통에 이렇게 해서 사나하고 미나하고 트와이스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사나 미나는 좋겠다. 트와이스 애들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사나 미나는 일본에 구마모토 왔고 이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뭐? 어? 와, 아유. 트와이스를 되게 좋아하네 얘네들. 어. 아, 다현. 다현. 마이 사인? 얘 또 사인해달래. 내 사인? 나요. 지금 일본 애들이 저한테 뭐 카모메 카모메 뭐라고 하길래 번역 찾아봤더니 이거 봐. 오, 착해. 어, 아리가또. 여기? 해봐. 유, 해봐. 여기 있어. 또. 내가 마치 일본의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 얘네들이랑. 아, 재밌다. 아, 애들 정말 너무 순박하고 착하네. 아. 야, 요런 재미가 또 있네요.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새로운 경험에 일본 학생들이랑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아 이제 배가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갈매기들이 아 그래도 날라오네. 야. 자 이렇게 구마모토 항을 떠나서 시미바라 시즈바라 몰라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기 옆에 산조 이 보이고 거의 베트남 푸꾸옥 섬에 가는 그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아 좋다. 역시 여행에서는 이렇게 그 바다에서 배 타는 거 하나는 꼭 있어야지 그 기분도 더 들뜨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어요. 아, 계단 따라서 계속 내려. 애들이 내려가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긴 자동차 있는 사람만 내려가는 데였어요. 아 바보같이. 다시 올라와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네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시마바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시마바라. 어, 산도 멋있네. 그 팔당 대교 앞에 있는 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튼, 나가보죠. 저기가 페리 터미널 같은데. 아 여기가 이제 시마바라 항 2층에서 내려서 2층에서 내려요. 배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생긴 거는 구마모토 항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여기에 티켓 파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 토요타에서 뭐 대충 보니까 12시간에 우리나라 돈 5만원 정도 내면은 렌트를 할 수 있나 봐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은 렌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제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서 여기 빨간 줄로 가로로 된데 여기가 이제 옛날 동네 뭐 샘모론천도 있고 뭐 아무튼 뭐 되게 가옥 같은 것도 많고 이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시마바라 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옛날 이게 뭐래더라 이 동네가 부케야시키 부케야시키? 아 올드 사무라이 하우스 앤 스트림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살았던 집하고 거기 앞에 조그마한 개천 같은 게 흐르나 봐요. 시냇물 같이처럼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기 이렇게 세 군데가 갈만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요 빨간 요 가로선 요 동네를 일단은 1순위 네,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막 바깥에 버스가 있다니까. 근데 버스 시간도 뭐 그닥 막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 사진 다 나와 있네. 여기 성.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여기 동네 개, 그 개천에 잉어들이 막 다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온천도 유명하고 족탕도 있고 뭐 이래서요. 여기가 그 사무라이 그 가옥들 있는데 흐르는 그런 개천 같은 데인가 봐요. 네, 족탕 사진도 있고 뭐 이래저래. 아, 여기 화산도 있네요. 자 아무튼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긴가? 뭐 여기겠죠. 반대쪽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는 버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라? 어라? 어? 저 버스 뭐야? 어? 아 저기가 버스 타는 데구나. 오케이 그럼 또 가봐야죠 빨리. 버스도 상큐패스 표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는 목적지가 시마바라 역이고 역이라는 단어를 일본말로 에끼라고 하는데 그 단어 하나 아니까 아, 의사소통이 되네요. 그냥 시마바라 에끼라고 기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상큐패스 보여줬더니 이것도 오케이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시마바라 항에서 내리셔서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지도상에서 말씀드린 그 가로로 된 그 빨간 줄 있는 그 라인은 시마바라 역보다는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보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는 방향으로 그 가로 빨간 그 길 쭉 가서 나오는 게
또 시마바라 성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무라이 동네가 연결이 되니까 일단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3km, 4km 뭐 걸으면서 천천히 구경해 보죠. 오케이.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바로 앞에 이온몰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온몰은 진짜 독실하게 천국인 것 같아요. 가격도 진짜 싸고 지금 제가 이거 초밥 뭐야 이거 봐 이 새우 들어간 거 뭐야 연어 뭐 새우 뭐 오징어 감싼 거 계란 해서 이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저 도시락끼리만큼 사이즈의 장어 같아요 한 마리인데 이게 1,300원?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지금. 아무튼 네 와 너무 맛있겠다. 자 먹어보도록 하죠.